자, 오늘은 천여왕, 천여왕 지금 마킹을 했어. 여기가 어제 아래 지금 분봉해룡통입니다. 어제가 아니고 아래인가? 아래 분봉했는데 요 자연왕들 하나 꼽아놨는데 요거는 출발하는 날짜가 아직 좀 이릅니다. 자, 이런데 요거는 한 4일이나 5일 뒤에 나오는 걸 하나 꼽아놨는데 요 마침 부화계에서 천여왕 한 마리가 나왔어요. 요걸 지금 여기다 삽입함 해보겠습니다. 좀 가까이 좀 더 가까이 한번 찍어보세요. 지금 마킹된 거 지금 나왔죠. 요거는 한 30분 있다가 일벌들이 이제 공격을 안 하면은 이게 이제 합사 성공입니다. 자, 지금 내려갔죠. 쏙 내려갔습니다. 요거 한 30분 뒤에 다시 요 여왕이 일벌들을 해코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30분 뒤에 다시 뒤에 개미 개미 있으면 또 넘어. 30분 뒤에 요걸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천여왕을 넣었는데 지금 일벌들이 전혀 해코지를 안 하면은 애가 여기서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금방 넣었는데 지금 이제 과연 일벌들이 여왕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애가 죽는지 사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변성왕대 달리는 것은 제거를 해줍니다. 옆짝에는 아까 천여왕이 옆짝에 안 넘어왔고 옆쪽에 넘어왔을까? 뒤에 있다. 있어. 뒤쪽에 있다. 자, 지금 영상이 가까이. 자, 지금 요렇게 금방 넣는 천여왕이 다른 일벌들이랑 전혀 일벌들을 의식 안 하고 지금 자유자재로 다니죠. 요거는 지금 합사가 성공된 겁니다. 가만히 있거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금방 합사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되었습니다. 좀 가다보라고요. 요 갓 태어난 천여왕들은 일벌들이 좀 까탈스럽게 행동을 안 합니다. 잘 받아줍니다. 근데 여기 며칠 지났거나 아니면은 이게 분봉을 해놓은 지 오래됐거나 모항된 지가 오래됐다면은 이것도 성패를 좀 줄이는 통들이 좀 있죠.
보통 천연왕을 유입할 때는 그 타이밍이나 농분의 어떤 환경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 합사 성공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저 왕대 구불러 다니나? 이런 걸 잘 관찰하시면은. 제가 저 왕대 좀. 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옷 하나 올려 보라고. 벽돌 하나. 자, 챙겨놓고. 아저씨야, 그거를 가서 올리고. 자, 여기는 무항된 지가 좀 됐는 통입니다. 무항된 지가 좀 됐는데, 천여왕을 유입시켜 보겠습니다. 과연 받아줄지, 공격할지, 바로 한번 보입시다. 일단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몇 마리들 한번 공격하는 것이 일벌들이 좀 신경질적으로 지금 행동하네요. 요거는 조금 있으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애가 죽을지 살지 딱 보면은. 목줄 좀 꺼주시는 거예요? 차에 조금 전에 영상은 고기는 분봉한 지 이틀 됐는 통에 넣어줬고 아무 탈 없이 그냥 순조롭게 합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무항된 지가 좀 됐고 일벌 산란을 살짝 하고 있는 통입니다. 이런 데는 이렇게 신앙을 바로 유입하면은 죽을 확률이 꽤나 많죠. 그래서 이걸 또 실험해보기 위해서 지금 한 마리 넣어봤습니다. 아까 영상이랑 비교가 되게끔 지금 이렇게 분봉한 지 이틀 된 정상적인 분봉군에다가 천여왕을 유입했을 때 성공했는 거와 여기는 좀 무왕이 된 지가 좀 꽤나 되고 일벌 산란을 지금 살짝 시작하는 통입니다. 이때도 어떻게 행동하는지. 일벌 천여왕은 다들 두 마리 다 금방 태어난 천여왕입니다. 천여왕의 신분은 딱 똑같고 단지 받아주는 벌통의 내부 환경이 아까 그 통이랑 좀 사뭇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쪽도 안쪽으로 들어왔네. 그쪽에? 안쪽으로 들어왔네. 여기 말고? 응. 저쪽으로 들어왔네. 조심스럽게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저기 있네. 괜찮네. 그래나. 꿀 먹고 있잖아. 괜찮아. 그래나, 그래나. 어디 갔지? 거기네, 거기네, 거기네. 저 가 있어요. 어디? 여기 공격을 좀 하자. 여기는 지금 일벌들이 지금 에워삿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자, 아까랑 지금이랑은 이제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자, 이놈은 일벌들이 애호사고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놈은 가다슴에 예. 지금 아까랑 거기랑 지금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 이놈들이 넣으면 바로 그냥 잡아 죽일 듯이 달라듭니다. 다시 또 시담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꿀물을 스프레이로 꿀물을 좀 꿀물을 좀 탔어. 지금 또 가까이 한번 찍어봐라 보이는. 지금은 이제 또 스프레이로 꿀물을 좀 탔습니다. 천여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바들 지금 떨고 있네요. 대가리 쳐갖고 뭐 좀 먹으려고 하네. 아까는 지금 일벌들이 이제 죽일 듯이 달려들어갖고 공격을 했는데 다시 분리를 시켰어. 스프레이 꿀물 스프레이로 지금 애들을 시선을 조금 분산시켜 놨습니다. 다시 한번 저 여왕의 생존 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 천여왕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또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였던 천여왕은 운이 좋은 건지 선택됐는지 정상적으로 주인 될 가능성이 많은데 요놈은 지금 어찌 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가 버렸나? 저 밑에 있네. 있다고? 어디 어디? 네, 있네. 또 공기치 밖에 있나? 머리는 보이는데. 잠깐만. 저 지금 저 몇 마리 조가 조 있네. 아직 대가리 쳐받고 있네. 요 잘하면 요 또 살겠는데.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면 벌써 죽일까. 이게 일벌들이 야를 죽일 의도가 있었다면 벌써 애는 사망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머리를 쳐갖고 꿀을 먹고 있네요. 꿀을 먹는 척을 하는 건지 계속 머리만 쳐갖고 있네. 애가 시선을 피하는 거 아닌가? 지금 죽은 거라 이제 다시 한번 분부를 살짝 해보자.
부모한테 대도 찍소리를 끼고 다나지. 꿀 먹고 있지? 응. 꿀 먹고 있네. 살아. 살았어? 안 그렇겠나? 뭐 그렇게 최악의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이 친구의 운명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지금은 최악의 상황은 피한 듯 합니다. 몇 번 중재도 하고 좀 뜯어 말려주고 밖에서 제 나름대로 나름대로 노력은 좀 했습니다. 이래서 얘는 오늘 실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에서 마치고 죽이지도 살리지도 않고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요거는 내일 시간 되면 다시 와서 생사 여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디 별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별일 없기를 바라면서 내일을 기약해 봅니다. 아, 이 자식 이거 조금 약간 불안한데 그래도 뭐 바로 죽이지는 않으네요. 일단.